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주께 맡기고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 성로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의 마음들을 지켜주시고 그 육체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리며 귀한 헌금을 드린 사랑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생업에도 복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 것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어려움을 만난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3월 1일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재난 앞에 분명해지는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덕천재교회 성도 여러분, 3월 1일 주일 예배입니다. 작년 3월 1일 예배 때에는 3.1운동 100주년 기념예배로 참 많이 분주하고 바쁘게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이 지역교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함께 예배하고 또 만세운동을 재현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1년이 지나서 2020년 3월 1일 예배는 참으로 조용한 가운데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을 지나면서 시간적으로는 한 주간이지만 기간으로는 몇 달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통해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던 교회가 인터넷 가정 방송으로 예배를 전환하고 그렇게 결정을 내리며 지내는 시간들이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성도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 아무도 없는 강단에서 앉아 기도하면서 정말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드릴 수 있고 또 기도도 언제든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이 자리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 지역사회의 감염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제적으로 예배를 중단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에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갑자기 우리에게 다가온 이 재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이 문제를 대처하고 극복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인생이 참 유한하죠. 한 시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연약함들은 우리 역사 속에도 잘 드러나 있죠. 지금 이 시대가 우주를 다녀오는 그런 시대, 4차 혁명을 통해 수많은 과학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바이러스 하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패턴이 송두리째 바뀌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것이 우리 성도의, 우리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의 연약함은 우리 모든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데, 먼저 바벨탑 사건을 보면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인류의 시도가 있었음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언어를 혼잡게 함으로 그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시도가 실패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죄가 관연한 것을 바라보시면서 물로 심판할 계획을 세웠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죄로 인한 물의 심판을 경험하게 되죠. 14세기, 16세기 유럽에서 일어났던 르네상스 문화 혁명, 인간성 회복을 위해 시작했던 이 모든 운동들, 근대 들어 과학주의,
과학의 발전과 산업 발달로 인해서 인간이 스스로 천국,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러한 기대, 시도, 그러한 교만한 마음은 1, 2차 세계대전으로 말미암아 다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의 발달로 수많은 불치병들이 치료되었고 수많은 약들이 개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복제라고 하는 것을 통해 또 우리의 장기를 갈아 끼우면서 수많은 세월을 살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던 그런 인간의 교만들이 이번 사태를 통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 또 교만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고 죽음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이번 재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를 지켜내며 이 어려움을 극복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입니다. 특별히 종말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하죠. 이 예루살렘 성전이 이 돌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는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돌들이 무너질 것이라는 겁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엄청난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인의 학자인 요세푸스 학자에 의하면 어떤 돌들은 길이가 무려 12m, 세로가 6m, 넓이가 3.6m, 그리고 높이가 무려 6m나 되는 돌 하나의 크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견고한 건물이었고 성전엔 대리석이 깔려있고 문은 구리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사람들은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이 성전만큼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죄, 백성들의 죄로 인하여서 이 성전도 무너질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감람산으로 옮겨서 제자들이 다시 질문을 하죠. 4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몇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그 수가 증가할 것이고 그 규모가 커질 것이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 그 몇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는 미혹의 영들의 정체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5절 마지막 때에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많아진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약속한 메시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이단, 이러한 불의의 종교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습니다. 지금의 많은 이단들도 역사 속에 있어 왔던 이단들입니다. 자신을 보혜사로, 다시 오실 자로 묘사하며 많은 이들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이러한 잘못된 이단들은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이들의 주 포교 대상이 기존 성도, 기성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교회 안에 조용히 잔입해 들어오거나 그래서 신상들의 교인들의 신상들을 파악해서 우연을 가장하여 만남을 이루고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이 이단들의 공통점이 있죠. 종말을 강조하고,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강조하기보다 교주들을, 자신이 따르는 교주를 더 강조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단들은 하나님과 직접 교통한다고 말하고 계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자신이 푼 계시의 말씀 속에 자신이 속한 교회만이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들을 또한 가지고 있죠. 기성교인들을 포교 대상으로 삼을 뿐 아니라 교회에 잔입하면 그곳의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그래서 자기의 지도자를 신격화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불건전한 신비주의, 강하고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습니다. 영적인 해석을 하거나 비유를 통해 그런 말씀을 풀기도 합니다. 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운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그의 논리 안에 빠져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신 모모 단체, 자신의 교주 이 모모 씨를 신격화, 병도 죽음도 없는 영생불사의 존재로 가르칩니다. 그러니 코로나 바이러스의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잘못하다가는 그 신념 자체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한에도 지 교회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는데, 부산의 모 지파에서 우한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염이 진행될 때 자신들에 속한 사람은 아무도 전염을 감염을 당하지 않았다, 그렇게 자랑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잘못된 자세가 지금의 이러한 사회를 키웠다라고 합리적 추론이 가능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볼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솔직하게 감원원을 차단하기 위해서 솔직한 정보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막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재난의 때에 자신들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미혹의 영들로부터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혼란스러운 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안타까우며 기도하는 이 시기에 기존 교회로 들어와서 의도적으로 성도들에게 접근한다고 하니 그 정체성이 뭔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지 재난 앞에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덕신대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때일수록 우리 영혼을 잘 보호하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양 사역자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영혼들을 살피시고 기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재난과 같은 극한 상황에서 정체성이 잘 드러나므로 유심히 살펴 진정한 진리가 어디 있는지를 확고하게 살피는 은혜 또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에는 사회적 혼란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8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여러 가지 사회적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민족은 민족을 향해서, 나라가 나라를 향해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이 사회를 보면 가장 가슴 아픈 것이 이데올로기가, 정치적 성향이 신앙 위에 있는 듯한 그런 염려를 지울 수가 없습니다. 세대 간의 정치적 성향 간에 나뉘어서 가짜 뉴스를 양상하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모습을 보며 참으로 걱정이 됩니다. 자신의 신앙적 신념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양산하고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고 확대 재생산하여 분열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성경이라는 절대 진리를 붙잡고 살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즘 기독교 자체가 이런 분열된 사회를 선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정치 세력화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말세가 되면 될수록,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요소들과 이러한 모습들은 가속화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기억하십시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을 붙잡고 진리 가운데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 사회의 모습에 의연하게 대처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양상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지만 우리 성도는 이때 말씀의 근거에서 어느 한편에 서서 정말 무조건적인 비난으로 이 백성들을 분열하는 모습으로 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비이성적 존재가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바른 역사관과 신앙 아래서 시대를 분별하고 역사의 소명의식으로 시대를 앞서가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사시대가 그리했던 것처럼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함부로 말하고 검증되지 않은 소문을 퍼뜨림으로 점점 이 사회를 분열시키고 갈등의 장으로 몰아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난 앞에 더욱더 이런 모습이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서로를 비난하고 욕하고 당을 지우고
서로를 향하여서 서로 책임을 지어내는 요소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인식하고 정확하게 그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정치적 성향이나 다른 어떤 모습 때문에 서로 분열을 부추기는 모습을 자제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이 고난 앞에, 이 재난 앞에 온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함께 이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말세의 자연적 재난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8절 하반부를 보십시오.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자연적 재난, 이것을 본문은 지진과 기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11절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지만 이전에 사스, 메르스, 과거에는 이름도 짓지 못한 전염병들이 자주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어도 이러한 자연적 재난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성경은 앞으로 점점 늘어날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통해서도 계속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연적 재난의 빈도, 규모가 점점 늘어나고 커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징후를 볼 때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세 지말이 확실한 이때, 특히 전염병으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이 시기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역사를 인식하고 극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실천적 입장에서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땅에서 주신 일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늘, 땅, 바람, 물, 이 모든 것은 신자나 불신자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은총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 움직이지만 일정한 하나님의 허락하신 법칙을 통해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 은총적 입장에서 재난의 문제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그 원리가 아닌 인간의 욕심으로 만들어낸 수많은 것들이 이 땅에 많은 어려움을 만들어냈고 공해를 만들고 이러한 죄의 산물들이 새로운 질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죄의 결과이지만 우리는 이 땅의 일반 은총적 관점을 이해한다면 이러한 전염병을 이기기 위해 실천적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에 대처하기 위해서 의학적인 상식, 또 국가보건당국에서 내놓은 대책을 또 신뢰하는 마음으로 따라가고 순종함으로 이 전염병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조치들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마스크 써야 됩니다. 나를 보호하고 상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스크를 써서 자신의 생명을 지켜야 되고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 줘야 됩니다. 자주 손을 씻어야 합니다. 개인 위생에 힘써야 합니다. 이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모임을 자제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덕천제일교회는 성도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선제적으로 교회 모임을 금하고 방송을 통한 가정 예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유행함에도 모여 예배를 드리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드리지 않으면 믿음이 좋지 않다는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종교개혁 당시 흑사병 같은 전염병이 창궐할 때 예배를 가정예배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몇몇 지도자들은 감염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성도와 성도를 돌아보는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성도가 질병을 방어하기 위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교회에 한 중직자 장례가 있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는 이 장례식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어려움들을 겪는 모든 사람들 우리는 마음으로 이해합니다. 단지 우리가 사역자들은 이런 부분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겠지만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역사적 관점을 통해서 또 이러한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의 일반 은총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고 특별히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역할들을 간구하는 것이
비신앙적이거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사태가 종식된 후에도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회의 무리를 키우는 모 단체의 경우 영생불사를 외치면서 이러한 사회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문제고 자신의 단체를 보호하기 위해 시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정지하지 못하게 거짓 정보를 관계 당국에 말하는 것, 문제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것은 절대로 성경적인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라인 예배와 기도회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대중으로 모이는 만남, 모임, 우리의 마음속에 갈급함이 있어도 잠시 인내함으로 기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확신을 맞는, 확산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성경적 가르침에 충실하게 순종하는 반응임을 알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일어나기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실천 방안들을 잘 실천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신학적 입장에서의 이해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 땅에 재난을 허락하실 때 이때가 어떤 때인가를 말씀을 통해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지막 시대의 징조지만 이것 또한 인간의 죄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 민족 교회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하고 우리 모습도 이 나라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어떤 죄가 생각나거든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는 문제가 보인다고 해서 이 모든 문제의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비난하는 스피커로 쓰임받아서는 안 되고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죄가 보일 때마다 이 죄를 끌어안고 우리의 죄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교회, 민족의 죄조차도 공동체에서도 나의 죄처럼 회개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재난도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 백성들을 지켜낼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기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 또 말씀을 듣는 중에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나를 돌아보아 겸비하고 내게 생각나는 모든 죄를 주 앞에 고백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을 감당치 못한 죄도 회개하고 우리 민족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이 있다면 그 또한 나의 죄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자세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시기 속에서도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없는 본당의 강단에 앉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눈물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동일한 마음은 이때도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10시 3분 기도를 통해 많은 교육자들을 통해서 함께 메시지를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는 성도의 힘이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가 돼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힘이 될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이 시간 너무나 깨닫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만나 식사하고 성도들과 만나 함께 공부하고 성도들과 만나 함께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은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를 민족적 재난 앞에서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정한 기도의 시간에 시간을 정하여 가족들이 모여 함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주일 예배 시간 이 시간도 가족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더 큰 은혜를 받고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변에 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나눠주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연약한 성도가 있다면 그들을 전화를 통해서도 잘 돌봐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떨어져 있지만 마음과 영은 하나가 돼서 이 어려운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한 주간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